선거 돌아간다. 당의 중심을 잡아야 돼. 수개표로 가야 돼. 수개표 선언하셔야 됩니다. 그냥 수개표 선언하십시오. 만약에 연결할 수 없는 왔다고요. 아니 수개를 해야 돼. 공관위에서 하시는 거잖아요. 네, 선관은 당의 당에서 공관당에서 자 지금 하지 않으면 개표시사 일이 확실히 일이 달리고 있어요. 홍준표 표시사 수개표 조작 숨을 하지 마시고요. 끝까지 지켜봅시다. 예. 정부장 있는 뚜타함을 다 갖고 와서 한국에서 까보자. 그렇지. 그때 5.12당 걸리던 11.12 걸리던 그때 지면 내가 승복하겠다 이래면 되는 거야. 그렇죠. 여기서 11.12 걸리던 5.12도 까서 지면은 그때 승복해도 돼. 이거 말이야.